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또다시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긴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 신곡 다이너마이트는 지난 8월 20일 공개 직후에 전 세계 104개국 아이튠즈 차트와 스포티파이 차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9월 첫째 주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한국 가수 사상 최초로 1위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9월 첫째 주 빌보드에서 핫100뿐만 아니라 디지털 송 차트, 아티스트 100 차트 등 5개 차트에서 1위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은 9월 둘째 주 빌보드 디지털 송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2주 연속 빌보드 핫100 1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9월 9일 미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카디비의 왑을 제치고 또다시 빌보드 핫100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9월 8일까지만 해도 빌보드 핫100의 중간 집계에서 다이너마이트는 카디비의 왑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이너마이트의 다운로드가 18만 건 이상에 달하면서 왑에 뒤처진 스트리밍과 라디오 방송에서 점수를 만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세계 최고의 음악 차트인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기록하는 역사적인 업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2주 연속으로 1위에 오른 것을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